저희 제니움 바이올린 학원 선생님들과 회원님들이 다 같이 바자회를 열었었는데 바자회 수익금과 바자회 물품들을 여기 삼사랑 마을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. 새해 더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서로서로 더 돕고 사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저 오늘은 혼자 왔지만 지금 다 같이 온 거예요. 네. 그쵸? 네. 머리가 왜 이러죠? 네. 네.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. 지금 몸이 무거워요. 네. 다 같이 와서 그런가? 난리 났잖아. 너무 웬일이야. 뭐 어떻게 나고? 그냥 이렇게 한쪽을 내려서 닦고 있어. 몰라요 선생님? 알아. 알아. 제니, 어머 선생님 딸 제니윤이었어? 아니 지금 이거 보고 제니윤이. 아 재밌다. 뜻밖의 팬도 만났습니다. 지금. 학원에서 유명하잖아요. 학원 주최로 회원님들이랑 정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기부하고 애기들이 많이 서로 사고 팔고. 난 그 정도 난 모르지. 나는 어떻게 이 난 이쁘게. 여기 저기 제니윤 팬 엄마 될 자격이 있네. 제니윤은 이런 걸 잘하셔. 팬들이.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포토샵. 저는 참사랑마을 원장 서한철 목사입니다. 이렇게 평판길에 참사랑마을에 성금을 전달하러 오신 우리 제니윤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학원에 재직하고 계신 모든 분들 또 학원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빙세계와 같은 상당한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온종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또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건강하시고. 네. 조심하세요. 분위기는 너무 좋아. 오겠습니다. 앞접시? 치킨집에다 문자 넣어보자. 맛있겠다. 창목자. 그냥 거기다 뜯어.